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프 사이에 갭이 넓을 때 루트 패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2.4mm 용접봉입니다.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2.4mm 용접봉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2.4mm 용접봉 4개입니다. 갭의 크기는 8에서 9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넓은 갭을 용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넓은 갭을 용접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초급자분들도 조금만 연습하신다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을 조금씩만 변형하신다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수평 용접, 수직 용접 또는 오지 포지션에서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도 응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태그 용접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태그는 양쪽에서 한 번씩 용접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쪽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태그 용접을 하고 난 뒤에 멈췄다가 용접을 하셔도 되고요. 멈추지 않고 바로 이어서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용접을 시작하실 때에는 용접이 끝났던 부분을 녹인 후에 용접봉을 공급하시면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용접 설정은 크레이터 반복입니다. 넓은 갭을 용접하실 때에는 크레이터 반복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용접하실 수 있습니다. 용접기에 크레이터 반복 기능이 없으시다면 크레이터 1회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가끔 펄스 세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레이터 반복 기능은 용접 전류와 크레이터 전류가 계속 반복되는 기능입니다. 크레이터 전류를 반전기라고도 부릅니다. 크레이터 전류를 낮게 설정하면 한번 용접을 할 때 높은 전류와 낮은 전류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펄스 용접을 수동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은 전류와 낮은 전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높은 전류일 때 양쪽 파이프를 용접합니다. 용융풀은 한쪽 파이프의 뿌리에서 반대편 파이프의 뿌리로 움직이고요. 용접봉은 용융풀과 함께 움직여주세요. 이때 용접봉은 공급을 하면서 움직여주세요. 용접봉의 공급량은 용융풀에서 용접봉이 분리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용융풀이 반대편 뿌리에 도착할 때 낮은 전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용융풀은 점점 작아지면서 고체화됩니다. 용접봉도 마찬가지로 고체화되면서 고정이 됩니다. 이때 왼손은 용접봉을 다시 공급할 준비를 해주세요. 낮은 전류는 이별량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조절하는 기능도 합니다. 다시 높은 전류로 바꿔주시고요. 용접봉이 녹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공급하면서 반대편 뿌리로 움직여주세요. 텅스텐이 옆으로 움직이면 용융풀도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용융풀과 용접봉을 함께 움직여주세요. 이것이 이 용접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용접봉을 공급하면서 양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낮은 전류를 사용하면 용접봉은 움직이지 않고 고체화됩니다. 그러면 용접봉을 다시 공급할 준비를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다시 높은 전류. 용접봉이 녹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공급하면서 반대쪽으로 움직여주세요. 높은 전류일 때 용접봉을 공급해 주시고요.
낮은 전류일 때 준비, 다시 공급, 준비, 다시 공급.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텅스텐의 움직임과 용융풀의 움직임, 그리고 용접봉의 움직임을 체크해 주세요. 갭이 넓을 때 뿌리 부분에 직접 가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브릿지 태그나 또는 철판을 이용해서 가접하는 것이 좋고요. 가접에 최대한 가까이까지 용접한 후에 가접을 잘라내고 나머지 용접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접 방법이 익숙해지신다면 전류를 조금씩 높여서 용접 속도를 점점 더 빨리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넓은 갭을 용접하실 때에는 빠른 용접보다는 신중하게 용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연결 부분은 그라인더로 날카롭게 갈면 연결은 더 잘 됩니다. 이 각도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네요. 마지막 연결 부분입니다. 마지막에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표면에 이물질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런 거는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핫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반복 기능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크리에이터 전류가 사용되고요. 손가락을 떼면 용접 전류가 흐릅니다. 손가락의 움직임과 불빛의 크기를 비교해서 보세요. 처음에는 시작 전류가 흐르고요. 손가락을 떼면 용접 전류가 흐릅니다.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크리에이터 전류가 흐르고요. 용접 전류를 높게 설정하고 크리에이터 전류를 낮게 설정하면 한번 용접을 할 때 두 가지 전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용접을 멈출 때에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크리에이터 전류를 흐르게 한 뒤에 텅스텐을 모재와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손가락의 움직임과 토치의 움직임을 체크해 주세요. 이때 텅스텐과 용접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넓은 갭을 용접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차후에는 이 방법을 응용해서 다른 상황에서도 용접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